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태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화류계 2탄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건데요. 여기 뭐 공달이라는 유튜버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캐피탈 오빠예요.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캐피탈 오빠라고 했다가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썰을 좀 풀어주다가 재미없어서 안 풀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의 선에서 화류계에 대한 되게 동명을 많이 하는 여자들이 있고 호빠에 대한 동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편집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레알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뭐 술집 다니신 분들은 좀 기분 나빠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10%가 됐던 점오가 됐던 20%가 됐던 고급 창녀, 중간 창녀, 싸구려 창녀 이렇게 세 동물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10%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라는 가게 자체가 이제 몇 개 남아 있지도 않았고 여기 나와서 10% 얘기해봐야 씨알이도 안 먹혀요. 유튜브니까 그게 먹히는 거야. 자. 일반인 여성에서 템프로 여성이 되기까지 그냥 여러분들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캐피탈 오빠라고 했잖아.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그냥 룸사롱이나 이런 데 저런 데 다니려고 하다가 뭐 대출 받으러 왔다가 아니면 또는 일반 룸사롱 다니다가 그냥 여러분들 콜택시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희같이 캐피탈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얼굴 너무 이쁘면 그냥 템프로 쪽으로 소개시켜 주고 얼굴이 좀 딸리면 20% 술집을 소개시켜 주는 거지 뭐 아르바이트 알바 청구 이런 거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뭐 100에 한 명 그 내는 마담은 내가 못 본 적은 없는데 있겠지. 네. 두 번째 템플에서 주로 이런 손님이 옵니다. 템플에 오는 손님은 여러분들 졸부들이 많이 와요. 졸부들 또는 건설에서 소장들 왜 접대해야 되니까 예, 뭐 소장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들 많이 오고 진짜로 뭐 돈 많은 그 뭐 토토나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그냥 거의 어쩌다 하나야. 그리고 돈 많은 졸부들이 많이 오는데 템프로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남이 담궜던 거 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남이 걷는 것도 건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몇십만 원만 주면 2차 데리고 나갈 여자 데리고 나가기 싫은 거야. 왜? 더러우니까.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으로 꼬시는 거죠. 나가 데리고 나가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한번 하려고. 응? 그냥 그뿐이에요. 돈지라 그렇게 돈지를 하네. 여러분들 뭐 이 아가씨가 말하는 것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친구도 있지. 나도 줘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데리고 놀라고. 그날 하루 데리고 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소문이 금방 나. 호구오빠라고. 그러면 아가씨들이 알아서 달라붙어. 그런 재미 때문에 돈을 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연예인 뺨칠 정도로 이쁜가요? 연예인 뺨칠 정도로 이쁘면 여러분들 당연히 연예인 해야지. 그쵸? 연예인 뺨칠 정도로 이쁘진 않고 템프로 아가씨들이 대부분 키가 좀 작은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근데 20% 아가씨들하고 템프로 아가씨들이 좀 틀린 게 뭐냐면 20% 아가씨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들 강남 미인들 있죠. 성형수술 떡이 되도록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 다니고 그리고 템프로 다니는 친구들은 약간 여기가 옹기종기해. 여성여성하고 근데 이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데 더럽게 무식해. 내가 본 아가씨들이 여러분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없어. 왠지 알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나이 아가씨들이 나이가 22살, 23살, 24살, 21살 이래. 20대 후반이면 늙어갖고 초이스도 안 돼요. 그러면 대학도 안 나온 애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 그럼 언제 대학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하고 돈을 얼마나 버나요? 이 공달에 나와있는 이 마담이라는 친구가 뭐 하루에 진짜 에이스들은 여러분들 20방을 본다고 했잖아. 20방을 보면 여러분들 계산을 해드릴게요. 한 10분 앉아있고 다음날 와야 돼. 아가씨들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 템플 아가씨들 진짜 A급들은 정말 A급들 정말 잘나가는 애들이 아홉방 봐. 근데 우리 아홉방 보는 애들은 B급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잘나가는 애들이 아홉방을 보는데 20방 봐봐. 다음날 봐야 돼. 10분 앉아있다 다음날 봐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템플 아가씨가 이쁘고 뒤에서 뒷구녕을 뭐 한다고 해도 얼굴을 봐야 뒤로 꼬시든가 말든가 하지. 10분 앉아있고 다음날 봐야 돼. 아홉방만 봐도 10분 앉아있고 얘 2시간 있다 와. 보통 우리가 술집에 룸사롱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4시간 정도 있는다 치고 응? 많이 봐야 20분 봐. 아홉방 보는 애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아홉방 보는 애들 마담이 추천 안 해. 정말 마담하고 친한 오빠. 네, 정말 마담하고 친한 오빠. 완전 호구 오빠. 난 아가씨에 관심이 없는 오빠. 마담 보러 오는 사람들이야. 아가씨가 아홉방 봐도 그래. 갔다가 새끼 마담이 대신 놀아주니까 아니면 다른 아가씨 불러다가 그냥 깍두기 불러다가 그냥 티시 하나 주고 대신 땜빵 놀아주는데 9번만 봐도 여러분들 내가 들어가자 10분 보고 걔 끝날 때쯤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 돈을 못 먹고 은퇴해요. 그 이유는 또 이 아가씨가 거짓말을 해. 대부분 돈을 못 먹고 은퇴하는 게 아니고 은퇴가 어딨어. 하루계가 호구 하나 만져고 마이킹 까지 않은 이상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내 다음 영상 자세히 풀어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일반 친구들이 템프로 다니려고 여러분들 캐피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집도 구하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그런 게 마이킹이겠죠? 그러다가 한 달 내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병 나. 그러다가 가게 좀 쉬고 싶어. 한 두 달, 세 달, 네 달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술병 나. 한 달 쉬고 싶어요. 그럼 일수를 땡겨. 그래서 마이킹 갖고 일수를 갚아야 되니까 90일 갚아야 되니까 돈을 넉넉하게 땡겨요. 그리고 일수 갚다가 한 달 쉬고 두 달 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다시 마이킹을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킹 땡길 때 여러분들 내가 빌린 건 2천인데 3천이 돼 있잖아. 그러면 마이킹 땡길 때 4천 땡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빚이 늘어나. 그러다 7천, 8천, 9천 돼. 그러다 일본 보내고 외국 보내고 그러다가 호구 오빠 만나면 재수 주문 까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냥 빚 갚는 애도 없어요. 지금은 마이킹 그렇게 많이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정상으로 살고 싶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겁나 못 나가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금 말고 3년 전에 이쁠수록 빚을 많이 집니다. 이쁠수록 돈을 많이 땡겨주고 이쁠수록 일수 많이 땡기고 이쁠수록 마이킹 많이 땡겨. 못생긴 애들한테는 마이킹 많이 안 줘요. 못생긴 애들한테는 일수 많이 안 줘. 왜? 돈 못 받으니까. 못생길수록 은퇴하기가 쉽지. 왜? 콩치고 손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잘 나가봐요. 마담이 됐든 아가씨가 됐든 은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나온 아가씨 마담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자기네 뭐 아가씨들 뭐 하루 뭐 유지비가 3-4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대부분 여러분 템프로 다니는 아가씨들이나 하루에 다니는 아가씨들 거의 집들이 논현동 아니면 역삼동이야. 예? 뭐 천담동 이런 데 사는 데가 아니야. 대부분 여러분들 논현동 아니면 역삼동 아니면 학동사거리 조금 옆에 가서 살고 싶다 신사동. 거기 여러분 원룸지대야 아파트지대가 아니면 원룸지대예요. 그러면 대부분 논현동하고 역삼동하고 합동사거리하고 이렇게 모여있어요. 군포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가씨들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머리를 하겠습니까?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채갈 아니면 여러분들 헤어 디자인 그리고 그 밑에 미용실들 많죠. 거기 15,000원, 25,000원, 30,000원이면 여러분들 헤어 드라이기 다 해주는데 30만원, 40만원 미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가씨들이 들어가는 돈은 드라이비 하나하고 콜택시비 그리고 지네 밥 먹는 밥비야. 되게 게을러. 맨날 머리에 떡져 있어요. 그러다가 미용실 와갖고 오기 전에 머리 감고 거기서 머리 만지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화력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댓글에다 물어봐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또 3탄, 4탄, 5탄 되게 현실적인 레알정으로 찍어줄게요. 그냥 템포러 아가씨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만 잘 들으면 돼. 20%? 30%? 뭐 20% 좀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남들이 다 건든 거 건드기 싫으니까 돈도 많겠다. 그냥 뒤에서 건들라고.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류기 아가씨들이 막 템플의 아가씨들이 막 허황된 소리 하고 있잖아. 에? 왜 차에서 찍어? 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여러분들 뭐 기분 나빴으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뭐 또 영상들 따로 다음 영상 또 찾아올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실방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마태제 여러분들 뭐 술집 아가씨들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템프로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1% 술집 얘기했다가 욕 개같이 먹었어. 그런 술집이 어딨냐고. 오빠는 항상 빨라요. 다 있는 얘기만 하는 거야. 템프로 몇 개 남지도 않았어. 템카페? 늙은 애들이 거의 가 있는 거야. 늙은 애들이 솔직히 술집 애들 20대 후반 넘어가면 초이스도 안 돼. 늙어갖고.